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제 소개 대신 지금부터 간단하게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난히도 하늘이 맑았던 어느 날 한 소년이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는 도중에 뺑소니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람도 한 명 없고 매미 울음소리만 적적히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노인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그 노인은 그 소년을 발견하였고 순간 알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렇게 그 노인은 소년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가섰고 그 소년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소년은 바로 노인이 사랑으로 키워온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할아버지 덕에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그 소년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한 뒤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생회장이라는 자리에 올랐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도 학업 성적이 특출나지도 집안 재력이 우수하지도 않고 저 역시 다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휘둘립니다. 중학교 때는 올바르지 못한 생활도 많이 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받았던 스트레스, 그 경험들 모두 후회하진 않습니다. 제가 그 경험들을 통해 얻은 게 정말 중요한 얻은 게 딱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찡찡대면 안 되는 이야기인 걸 알았습니다. 모두에게는 각자만의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들은 모두 존중받아야 마땅한 이야기란 걸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은 공평한 세상 대신 우리에게 공평한 끝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점은 다른데 끝은 공평한 세상 속 그냥 주저앉기는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요즘 이것과 관련해서 흑수저라는 신조 용어가 등장하였는데 이제 흑수저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면 그런 것이지 남들이 판단해서 내리는 기준은 아닙니다. 물론 본인이 흑수저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안타깝겠지만 저는 이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금도, 은도, 다이아몬드도 아닌 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흑수저라고 본인을 생각하시는 여러분, 진짜 자신감 가지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반지로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진짜 완벽한 친구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뭐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외제는 잘하는데 나는 못할까? 외제는 다 가졌는데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을까? 이런 열등감 속에서 사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을 금반지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리고 과거에 저 또한 여러분들도 지금 본인을 스스로 알루미늄 반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알루미늄 반지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박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박혀있는 다이아몬드 하나 덕분에 다이아몬드가 박힌 알루미늄 반지와 주위에 있는 금반지는 값어치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금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다이아몬드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인간관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고 자꾸 제 경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또한 그랬고 하지만 그때마다 이 질문을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날 좋아한다면 누가 날 싫어할까요? 심지어 우리는 싫어하는 음식이 한 개 이상이라도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날 좋아하길 바라지 마시고 자 버릴 인연은 버리시고 그러니까 미련을 가지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 이제 지금 여러분이 봄이 아니라고 해서 좌절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결국 매년 돌아오는 게 봄입니다. 각각의 봄이 낳은 추억은 모두 다를 테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와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내용은 저도 아직 생각만 했던 내용들이고 아직 실천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학생회장이기 전에 여러분의 친구로서 상하관계보단 여러분의 옆에서 서로 손을 잡고 앞으로 함께 걸어나가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은 도화지입니다. 그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추억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의 손에 붓은 지어져 있고 저는 그 붓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나가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감사합니다. 김동윤이었습니다.